과학 역사 속 과학자들의 위대한 발견이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업적을 기억하고 또 칭송하기 위해 해마다 수여되는 상이 있죠. 바로 노벨상입니다. 첫 노벨상이 주어진 1901년부터 지금까지 물리, 화학, 생리의학 세 분야에서 600여 명의 연구자에게 주어진 노벨상. 그 영광을 아는 이들은 어떤 연구자들이었을까요? 노벨상은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죠. In all cases that I've read around, they are transformational pieces of research. It goes to a scientist or scientists who in their work has done something that has changed. 기존의 과학을 바꾼 연구, 새로운 발견과 혁신. 이를 통해 인류에 기여한 과학자. 그 주인공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基礎研究というのはね、あの、全てのサイエンスのスタートで。 So fundamental research is really really important. 기초가 흔들리면 다른 건 다 흔들려서 가는데 기초가 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흔들리지 않죠. 노벨로 가는 열쇠가 될 기초 과학의 힘. 그 힘은 어떻게 길러지는 것일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실용 문화. 세계 과학기술 산업의 핵심 리더. 독일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독일은 1871년 뒤늦게 통일국가를 형성한 뒤 유럽의 다른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해 국가 주도로 산업화를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과학 분야에서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독일. 그 배경엔 무엇보다 학문과 연구의 자율성이 보장된 환경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19세기 초 근대 대학의 효시로 탄생한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도 아인슈타인을 비롯해 여러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며 독일을 노벨상 강국으로 이끄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독일 중부에 위치한 도시 괴팅겐입니다. 독일의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학술과 문화의 도시입니다. 인구 약 13만 명의 비교적 작은 도시인 괴팅겐은 학생을 비롯해 젊은 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데요. 괴팅겐 대학교를 비롯해 오랜 전통을 가진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많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막스 플랑크 생물물리화학연구소도 이곳에 있습니다. 막스 플랑크 과학진흥협회가 운영하는 80여 개의 개별 연구소 중 한 곳인데요. 1971년 설립 당시 설립자인 만프레드 아이겐의 뜻에 따라 복잡한 생명 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 생물학적 방법뿐만이 아니라 물리적, 화학적 방법까지 더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제 간 융합 연구가 일찍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 성과가 노벨상 수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Trotzdem, die Physik und die Chemie sind ja sehr grundlegende Wissenschaften und man sieht es ja auch mit der Physik und der Chemie nicht mal ganz so streng und eng. Es werden ja auch interdisziplinäre Arbeiten mit einem Nobelpreis ausgezeichnet. Ich bin ein Beispiel, ich bin Physiker, habe die ganze Zeit als Physiker gearbeitet und ich habe den Nobelpreis in Chemie bekommen.
핵 자기 공명 분광기, 즉 NMR을 통해 여러 물질의 구조를 연구하고 있는 곳입니다. 20개에 이르는 독립적인 연구 그룹에는 국적과 연구 분야가 서로 다른 연구원들이 모여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연구원들 누구나 다양한 연구 장비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박사 후 연구원 과정으로 일하고 있는 유태경 박사도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연구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NMR을 이용해 단백질 구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테인, 그러니까 막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NMR를 짓고 있는 지금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는 샘플 튜브 안에 단백질 샘플이, 그러니까 이제 물에 녹여져 있는 단백질이 이렇게 들어있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눈으로는 볼 수는 없고요. 여기 큰 NMR 기계 안에 샘플을 넣고 여기 이제 단백질을 측정하는. 유태경 박사가 사용하는 900MHz NMR은 그의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장비인데요. 그가 부러워하는 이곳의 연구 인프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에 기계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계를 사용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또 많은 또 좀 더 지불해야 되고, 여기에는 저희가 하고 싶은 실험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기계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이죠, 한국보다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에르빈 네어 교수도 이곳의 연구자입니다. 그는 1972년부터 이곳 막스 플랑크 생물물리화학연구소에서 이온 채널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 1991년에 이온 통로의 존재를 확인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에르빈 네어 교수뿐만 아니라 이곳에선 많은 연구자들이 오랜 시간 한 가지 연구에만 매진해 얻은 연구 성과로 노벨상을 받아왔는데요. 이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준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Nun ja, ich meine, Max Planck Institut ist bekannt als ein Ort, wo man ideengetriebene, neugiergetriebene Forschung machen kann, die aus selbst definiert und dass diese Forschung auch gut finanziert ist, nicht wahr, dass genügend Geldmittel vorhanden sind, um auch teure Geräte zu kaufen und um etwas langfristigere Projekte anzugehen. Ich meine, die Grundlage unseres Nobelpreises war auch die Periode zwischen 1976 und 1981, als wir eben hier die Möglichkeit zugesprochen bekamen, frei zu arbeiten, was wir uns selber ausgedacht haben. 뮌헨에 있는 막스 플랑크 과학진흥협회를 찾아 연구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기로 하죠. 막스 플랑크 과학진흥협회는 1911년에 설립된 카이저 빌헬름 협회의 정신을 이어받은 곳으로 연구자들에 대해 학문적 자유 보장, 혁신적 연구 주제 장려 등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Das Hanak-Prinzip ist eben dieses das Auswahlprinzip, dass man sagt, wir suchen zunächst mal nach Köpfen und nicht nach Themen. Und diesen Köpfen geben wir dann auch den größtmöglichen Freiraum, sich wissenschaftlich zu entfalten. Das ist das Grundprinzip und das haben wir eben von der Kaiser-Wilhelm-Gesellschaft übernommen, die dann in den 20er Jahren der ersten Hälfte des 20. Jahrhunderts damit so besonders erfolgreich war und so viele Nobelpreise bekommen hat. 최대한의 학문적 자유를 보장받으며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연구자에게는 최적의 연구 환경일 텐데요. This one I showed you the other day. Yeah. 그 덕분에 노벨상 수상이라는 과학자로서의 최고 영예를 안을 수 있었던 에르빈 네어 교수는 지금도 자신만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벨상 수상 이후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젊은 과학자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조언도 잊지 않습니다. 네, Nobelpreise werden vergeben für Breakthrough-Entdeckungen, also wirklich Entdeckungen, die neue Felder aufmachen und so weiter. Und solche Entdeckungen sind natürlich bevorzugt, geschehen bevorzugt in Instituten der Grundlagenforschung. Und deswegen glaube ich, dass dieses Institute for Basic Sciences eine gute Voraussetzung ist, um auch Nobelpreiswürdige Dinge zu produzieren, nicht wahr? Vielleicht ein bisschen mehr Diversität, dass unter dem Dach einer solchen Einrichtung auch unabhängige Junggruppen arbeiten können, wäre vielleicht ein kleiner Schritt der Besserung. 막스 플랑크 과학진흥협회는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국제 공동 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이 우리나라 포항에 있는 막스 플랑크 한국 포스텍 연구소입니다. 이곳은 아시아 최초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로 지난 2011년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가 국제 연구소를 위치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한데요. 한국의 국제적 연구 역량을 인정받은 한편 선진 연구 기법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Also die Max-Planck-Gesellschaft hat als Instrument für die internationale Kooperation und Vernetzung die Max-Planck-Center, die ja anteilig finanziert werden von beiden Einrichtungen, von deutscher wie von koreanischer Seite, in diesem Fall bei Postech. Und dahinter steht die klare Überzeugung, dass die wissenschaftliche Produktivität auch mit dem Grad internationaler Vernetzung steigt. Und dass es für uns wichtig ist, in aufstrebenden Wissenschaftsnationen, und Korea ist ganz sicher eine der Nationen, die sich ja schon unter den Top 10, Top 12 im Forschungsranking platziert haben, auch da vor Ort zu kooperieren und dann den Austausch von Köpfen und Ideen dann auch wieder exzellente Wissenschaft zu unterstützen. Max Planck 한국 포스텍 연구소의 연구는 크게 두 분야로 나뉩니다. 그중 한 곳이 아토초 과학을 담당하는 아토초 과학 연구센터입니다. 아토초는 100경분의 1초로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시간대를 뜻합니다. 원자 내에서 전자가 운동하는 시간이 아토초의 영역인데요. 기존의 과학 기술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만 볼 수 있었다면 아토초 과학에서는 화학 반응의 과정을 낱낱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 사이의 에너지 전달이라든지 그리고 원자 내부의 전자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관측하고 싶다면은 이런 현상들은 아토초 이내에 발생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아토초 수준의 시간 분해 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간 분해 능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가 아토초 펄스를 생성해내는 이런 광시설들을 만들어내고 또 실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토초 과학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전자나 이온, 빛을 측정하는 초정밀 측정 기술과 첨단 레이저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국제 교류를 통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토초 과학센터는 그 독일 뮌헨에 있는 막스 플랑크 양자화학 연구소랑 연결돼 있고요. 양자화학 연구소하고는 학생 인력 교류 같은 걸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토초 과학 기술은 처음에 독일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먼저 개발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막스 플랑크 협력 연구를 하면서 많이 그런 기술들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꼭 막스 플랑크 연구소하고만 협력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독일에 있는 유명한 대학하고도 또 좋은 연구를 하는 연구 그룹하고도
연결지어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막스 플랑크 한국 포스텍 연구소의 또 다른 연구 분야는 첨단 복합 물질로 이곳 복합 물질 연구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첨단 복합 물질을 연구하는 목적은 신개념의 복합 기능성 물질을 개발하고 새로운 물리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신개념의 신기능성 소재 기술로 응용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첨단 복합 물질을 연구하는 목적이죠. 특히 소재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첨단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는데요. 그중 하나로 다기능 복합 물질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중에너지 연 X선 빔 라인을 구축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필드가 있더라도 있건 없건 상관없이 저 바이브레이션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필드가 걸리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렉트릭 노이즈가 또 어디선가 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한다면은 상황이 이렇게 꼬일 수도 있긴 하죠. 지금 여러 가지 얘기 것들은 필드가 걸린 거하고 안 걸린 거하고 상관이 없어야 되거든요. 중에너지 연 X선 빔 라인 구축으로 미래형 나노 소재 분야에 있어 연구 경쟁력을 확보한 연구팀은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이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서로 간의 그 협력 관계 혹은 이제 뭐 그 협력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독일과 독일에 있는 그 우수한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도 같이 활용하는 서해가 MOU를 맺어서 거기서 우리가 자유롭게 필요에 따라서 그쪽 장비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서로 간에 그 지식이나 연구 같은 것도 공유해가면서 같이 협동 연구를 해가고 있습니다. 한편 막스 플랑크 한국 포스텍 연구소는 예산이나 인력에 있어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비해 작은 규모이지만 지원 시스템은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 편입니다. 막스 플랑크 한국 포스텍 연구소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이식해 놓고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개별 연구자들이 실제 여기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각자 하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소속 연구원 간의 상호 간의 협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이나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등의 기본 원칙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노벨상 4관 학교라 불리게 만든 것처럼 이곳 막스 플랑크 한국 포스텍 연구소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서는 깊이 있고 새로운 것을 찾는 그런 연구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노벨상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대 이론 과학의 선구자인 뉴턴과 생물 질환론을 세운 다윈의 나라 영국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세계 과학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지금도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인들에게 과학은 그들만의 자긍심이자 친근하게 다가가 누릴 수 있는 대중적인 문화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문화적 배경 때문일까요? 영국은 과학 분야 노벨상에서도 많은 수상자를 보유한 나라로 꼽히고 있는데요.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영국 왕립연구소에는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들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Behind me is a portrait of Lord Rayleigh, who won Nobel Prize for Physics in 1904 for his work on liquefying gases, discovering argon and so on. This is actually 음향, 자기, 유체 역학 등 19세기 물리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연구했던 열정적인 과학자였습니다. X선을 이용해 결정하게 주춧돌을 마련한 브레그 부자가 1915년에 공동 수상했던 노벨 물리학상 증서도 보입니다.
1660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 과학기관인 영국 왕립학회에도 영국의 노벨상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1936년 신경 자극의 화학적 전달 과정을 밝혀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헨리 헬릿 데일과 1975년 입체 화학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존 워컵 콤퍼스의 메달이 여전히 빛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영국에서 80명이 넘는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초 과학의 힘이 있었습니다. It is part of the Royal Society's role, however, to try to explain to people how important general science is. Yes, so the UK government has funded science via the Royal Society since 1849. So although we're independent of government, and that's very important, we still use government funding to promote science and its activities. 런던에서 북동쪽으로 9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 케임브리지입니다. 런던과 북부 지방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자 대학 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졸업 시즌에만 볼 수 있는 여러 대학들의 유쾌한 졸업식 모습은 이곳만의 진풍경이기도 한데요. 대학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킹스 칼리지, 트리니티 칼리지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십 개의 대학들이 모여 있습니다. 영국 학문의 자존심이자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손꼽히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입니다. 오랜 전통과 막강한 영향력으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곳이죠. 유도 만능 줄기세포 개발과 그 응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존 거든 교수도 이곳의 졸업생으로 그의 이름을 딴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든 연구소에는 약 260여 명의 연구원과 16명의 그룹 리더가 있는데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연구원들이 이곳에서 함께 연구하고 있죠. 연구 주제로는 존 거든 교수의 연구를 이어 발달 생물학과 암 생물학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And we study the basic processes of cell division. We study lung development, liver development, and then diseases like cancers. We study also how DNA is repaired when it's damaged, because when that goes wrong, that can lead to cancer. And we do a lot of research on how DNA instructions are read and interpreted. And so that's gene expression. And that goes with John Gurdon's research on how you can have the right instructions made and how you can undo that locking into, say, the intestinal development and undo in reprogramming. So we do a lot of research in that area. 핵 이식과 복제 분야의 개척자인 존 거든 교수의 연구는 결국 인체의 모든 DNA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었고 그 발견이 이후 줄기세포 연구로 이어져 의료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 활동은 실험실 밖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티브레이크는 이곳만의 독특하고 중요한 문화인데요. 자유로운 대화 속에서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거든 연구소에서 박사과정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조나스 디킨스 연구원. 그는 동물들의 신체 재생 능력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막 자신만의 독자적 연구를 시작한 젊은 연구자인 그에게 이곳의 연구 환경은 더없이 좋은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Here is specifically very international, and even in our lab, like a lot of people are coming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that is definitely giving you a different perspective how they approach the scientific questions as well as normal daily life in the lab, how you are doing your job. So I think it's a nice thing to have, but yeah. 틀릴지도 모르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하는 과학자들은 언제나 새로운 생각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개방적인 태도와 문화가 영국에는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 장대한 기초 과학의 역사까지 더해져 전통적인 과학 강국으로서의 영국의 위상을 완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이 과학 분야 노벨상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에서 꾸준히 수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일본은 물리, 화학, 생리의학 각 분야에서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노벨상 수상을 목표로 한 일본 정부의 지원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5년마다 한 번씩 과학기술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중 제2기 계획에서 나온 2050년까지 노벨상 수상자 30명을 배출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연구자 지원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경쟁적 資金である 가계비等の いわゆる研究資金の充実、それを研究者の活動を支える基盤的な経費のこれを両方をですね、しっかりと強化をしていくということ、あとは研究者が長期的なシェアに立って独創的かつ挑戦画期的な研究に挑戦できるような基盤的な経費を充実をすると。 이것도가 대지かなと 이후에 생각해 보자입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의 든든한 지원 속에 기초 과학의 기반을 닦고 지금은 과학 강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데요. 과거 역사 속에서도 과학 기술을 일으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150년 전에 면치 시대가 시작했을 때 갑자기 그 젊은 사람들을 이 나라가 외국으로 보내고 그 아주 세계 최고의 연구실로 보내고 그런 데다가 일본 사람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아주 그 훌륭한 연구자가 돼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어떤 사람은 동경대학교 만들고 어떤 사람은 연구소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오늘의 일본의 그 노벨 수상의 토대가 그 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의 탄탄한 기초과학이 노벨상 수상의 토대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이 화학연구소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도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와코시. 인도에는 원소 기호가 새겨진 바닥 동판이 놓여 있어 이 화학연구소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13번 원소 니호늄을 발견한 이 화학연구소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 니호늄 거리를 조성한 것이죠. 원소 기호 1번부터 시작된 바닥 동판이 길을 따라 이어지다가 113번 니호늄에서 길이 끝나는데요. 바로 그곳에 이 화학연구소가 있습니다. 니호늄을 발견한 연구소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 화학연구소는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일본의 대표적인 기초과학연구기관입니다. 특히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연구하기 좋은 환경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理化研究所の特徴は分野の壁が低いことでございまして、 いわゆる分野やそれからセンターの壁というものがなく、日常的に異なる分野の人が自由に研究の討論をしています。
そういう自由で活発な雰囲気の中で新しい科学が生まれています。それから研究環境が非常に素晴らしくて、大型の研究装置や設備が整っているということももちろんですけれども、研究支援体制や、またキャリアパス支援ともろもろ行っています。일본핵물리학의상징으로통하는중이온가속기가있는니시나가속기연구센터입니다113번원소니호늄을발견한곳이기도하죠당시신원소를발견하는연구에함께했던모리모토박사는20년넘게이곳에서일하고있는데요결코짧지않은12년의연구끝에니호늄을발견할수있었던것은이곳의연구환경덕분이었다고합니다私は特に検出器を準備することと、その検出器からやってくる信号の処理ですね。信号の処理、それから、その信号をコンピューターに送って、データを解析するというところを主に担当して、実験を行いました。やはり長期にわたって実験ができたというのは、理研がですね、その長期にわたってなかなか成果が出てこない研究というのを、まあ、温かくこう見守ってくれた、粘り強くサポートしていただけたというところにがあると思います。研究インフラが잘갖춰진것도연구하기좋은환경의요건중하나인데요。방사성동위원소를만들어내는데필요한장치인초전도링사이클로트론이이곳에구축되어있습니다。이장치는입자가속기의한종류로균일한자기장속에서원운동을하는입자의회전주기에맞춰고주파전압을가해입자를가속시키는방식을취합니다새로운원소발견에도쓰이지만암을진단하거나치료하는데쓰이기도하죠이처럼새로운발견에사용된기술과그결과물들이인류의삶에영향을끼치는데요인류에게새로운가능성을열어준다는점에서모든과학자들의연구에큰의미가있는것입니다元素っていうものは私たちの体とかですね宇宙とかあらゆるものを構成する最も大切な元でありますのでこの新しい元を発見するっていうことはもう新しいですね可能性ですね人類を豊かにする新しい可能性を引き出すものであると考えてますので新しい元素というのはそれだけ魅力が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ます한국에서도새로운가능성을이끌어낼새로운발견에대한과학자들의열망이뜨겁습니다이곳은지하약700미터깊이의땅굴기초과학연구원지하실험연구단의암흑물질실험이진행되고있는곳입니다암흑물질이란별과은하의운동에영향을주지만눈에보이지도않고인간이만든기기로도잘검출되지않아아직밝혀지지않은미지의물질을말하는데요세계의수많은과학자들이그실체를밝히기위해나섰고우리나라도독자적으로구축한실험장치를통해연구를이어나가고있습니다지하깊은곳한줄기빛조차허락되지않은이곳은암흑물질의유력한후보이자가상입자인윈프를관측하기위한실험실입니다이론에따르면윈프는초속수백킬로미터로우주에서날아와지구를통과하는데요그신호가아주미약합니다때문에미약한신호를포착하기위해지상에존재하는무수한잡신호를최소화할수있도록이렇게지하깊은곳에서연구를하고있는것입니다실험자체가그렇게쉽지는않고고품질의결정을만들고또방사능도굉장히줄여있상태에서실험을해야되기때문에굉장히그리실험기간도굉장히오랫동안진행이됩니다다만실험20년동안실험을해왔고그래서그에대한검증도수년의시간이이제필요하게됩니다쉽지않은실험에긴시간이필요한연구지만이연구에매진할이유는충분합니다세계과학계가우주기원을밝히기위해풀어야할핵심과제이자노벨물리학상영순위로꼽히는연구이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감옥간 때 지하실험실에서 중성미자의 진동을 현상을 발견해가지고 노벨상을 수상을 했었고요. 몇 년 전에. 그리고 20여 년 전에 실험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감이오카에 있는 지하실험실에서는 노벨상이 벌써 두 개나 나왔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보다 조금 늦은 출발이기에 지금 당장 결과에 대한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미지의 세계로 걸어가는 과학자들을 향한 응원과 기다림이 필요한 때입니다. 2, 3, 4는 있고 또 라듐은 뭔가 제거된. 한편 기초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석 기술과 분석 장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역대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 결과에서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을 꿈꾸는 우리나라가 분석 기술과 분석 장비의 고도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노벨 과학상도 연구 장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과학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연구 장비가 개발이 되어 왔다면은 아마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연구 장비가 발명이 되고 또 개발이 되고 그런 연구 장비가 활용되는 분야에 과학 기술을 견인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 독일 등 노벨상 강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분석 기술과 연구 장비 개발에 힘을 쏟으며 노벨상 수상의 토양을 단단히 다져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기초과학의 진흥을 위한 연구지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의학학, 융합생명, 나노연구에 필요한 국가대표급 연구장비 10여 종과 일반 연구에 쓰이는 연구장비 300여 종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안에 들어서 있는 오창센터에서도 소재분석, 환경분석, 바이오융합 연구 분야에 사용되는 장비들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바이오 초고전압 투과 전자현미경은 전체 길이 약 14.5m, 무게 약 340톤에 이르는 대형 장비입니다. 일반 전자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는 세포 안의 소기관이나 덩치가 큰 단백질을 3차원으로 볼 수 있으며 기초과학 분야와 신약 개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장비들을 통해 기초과학 연구 기반을 다지는 한편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공동 연구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함으로써 우수 논문들을 저희가 생산을 해내고 있고요. 지금 이 주변에 물론 전국에 계신 연구자분들 그리고 기업체와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 충북 지역에 오창, 오송 지역에 이제 생명과학단지가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연구소 그리고 기업체들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분석 지원을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이제 그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노벨 화학상 수상으로 주목받은 저온 전자현미경 기법이 구조 생물학의 발전을 앞당겼듯 새로운 연구 장비는 과학적 발견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독자적인 연구 장비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공초점 열반사 현미경인데요. 레이저 빛을 이용해 마이크로 크기만한 전자 소자의 발열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기존에 있던 적외선 방식의 열 영상 현미경에 비해 해상도가 뛰어나고 물질의 내부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 분석 장비를 개발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국산화 또 하나의 목적이고요. 기존의 연구 장비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국산화보다는 새로운 분석, 새로운 또는 이미징 이런 걸 할 수 있는 연구 장비를 개발을 해서 저희 기초연에 그거를 구축하고 국내외 연구자들이 와서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적이고 독자적인 연구 데이터를 이끌어내는 데 꼭 필요한 첨단의 분석 기술과 연구 장비의 개발. 이를 위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활약으로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이 한 걸음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원입니다. 지난 2011년에 설립된 곳으로 세계적인 기초과학연구기관인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나 일본의 이화학연구소에 비하면 많이 늦은 출발이죠. 하지만 최근 논문과 연구자 수준을 보여주는 평가에서 이들 연구소들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나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데요. 연구 주제별로 모두 6개 분야, 30개 연구단이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연구 출연 연구소를 60년대부터 세워가지고 쭉 그 R&D를 추진해왔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사실 이제 우리 다른 나라를 따라잡기 위한 사실 그런 연구에 중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제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선도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안 하는 연구 이런 연구를 해야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연구, 새로운 발견 가능성이 있는 연구는 쉽지 않지만 이창준 단장은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을 이끌며 새로운 연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뇌 속에 있는 비신경 세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별세포를 통해 치매의 원인을 밝히고 궁극적으로는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주된 연구 목표인데요. 이창준 단장은 이 연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이 가설이 생겼고 저희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가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훨씬 컴피티션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명한 국제학술지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존 치매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약물 개발에 대한 기대감까지 얻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실험과 분석, 또 증명 과정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결과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논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논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구체화하는 거랑 그 질문에 대해서 실제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얻고 그 분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좋도록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두 번째인 실험 결과를 얻는 단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자가 좋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이를 국제과학계로부터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노벨상 수상으로 이어지기란 더욱 어려운 일인데요.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치열한 경쟁 구도가 있기 때문이죠.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그 전쟁이에요, 사실. 누가 논문을 먼저 냈냐를 항상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논문을 먼저 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그 팩터들이 있습니다. 폴리티컬 팩터도 있고 그러면서 논문을 내는 과정에서 이 아이디어가 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고요. 언제 누가 먼저 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연구, 새로운 발견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연구자들의 열정과 노력에 더해 전력과 전술 또한 필요한 것인데요. 여기에 또 하나, 국가적 지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패스트 팔로우형 국가에서
포스트 무보형 혁신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가 R&D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창의적인 R&D, 도전적인 R&D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초 연구자에 대한 예산 지원은 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에 1.26조 원 수준이었는데 22년까지는 2.5조 원, 즉 두 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고 차질 없이 예산 확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아픈 역사를 딛고 과학 기술의 힘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죠. After the war needed to build up one society and build the level of wealth to a certain level where it then becomes sensible to start to think about doing fundamental research. In other countries, the same sort of pattern was followed. And so some of the other countries have been doing this longer. 이제 한국 과학계의 수준은 높아졌고 우수한 인력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노벨 과학상 수상은 아직 희망사항으로 남아있죠. 基礎研究よりは何か応用の方にですね 研究者の目が向いているとそういう気がしますので、やはり基礎研究をもう少し強化するということが重要だと思います。 Ich glaube, Korea ist auf dem richtigen Weg, auch Nobelpreisträger hervorzubringen, da habe ich keine Zweifel. Wichtig ist, dass man der ungewöhnliche Leute mit ungewöhnlichen Ideen arbeiten lässt und den Freiraum gibt, damit sie sich persönlich und ihre Ideen entfalten können. 뿌리가 굳건해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과학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의 역사가 산업화를 향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